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자, 그러면 이제 조선 이야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메리츠증권에 정말 힘들게 모셨습니다. 김현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오랜만이시죠? 작년 12월에 한번 여기 이 자리에서 네,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고 7개월 만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서는 유튜브를 아무리 뒤져도 없으시대요. 네. 아유, 워낙에 이제 바쁘신데다가 네. 이제 글로서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시는데 제가 특별히 요즘에 워낙 조선에 대한 그 관심도 많고 조선이 한번 방향을 틀면 또 무섭잖아요. 근데 아, 정말 이게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 네.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모셨습니다. 네. 자, 우리 김현 위원님과 함께 이제 네. 조선 뭐 저희가 이제 가끔 조선 관련해서 이제 뉴스 듣는 거는 뭐 역대 최대 수주다 뭐 백척을 어디서 뭐 줬대더라 뭐 등등 조선 3사들의 어마어마한 수주 얘기를 작년 연말부터 그죠? 연말부터 올 초 계속 지금 듣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별로 이렇게 뭐 주가가 최근 들어서는 좀 조정도 받고 네. 어떻습니까? 지금 네. 조선 업황 코로나 이후에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에 조선사들의 연간 수주 그중에 네. 75%를 4분기에 몰아서 했어요. 네. 한마디로 1월부터 9월까지는 거의 수주를 못하다가 네. 3개월 동안 전체 수주의 4분의 3을 하다 보니까 수주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희가 YTD라고 표현을 하지만 올해 조선사들의 수주 목표 대비 현재까지 달성률이 평균 거의 90%에 육박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6개월 지났는데 거의 90% 달성을 했으니 올해 수주 목표는 100% 이제 초과 달성을 한다. 이게 초과 달성을 하는 게 2013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네. 시황이 아주 좋아지고 일부에서 이제 슈퍼사이클이라는 기대를 갖는 게 사실이고요. 이제 네. 그런 상황인데 제가 아마 작년 말에 이 자리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거는 네. 조선주의 밸류에이션을 결정할 주도주는 아마 현대 미포조선일 건데 네. 저희가 북밸류라고 평가하는 장부가치 BPS가 네. 6만 원이다. 네. 근데 지난 2013년부터 7년 동안 전 세계 조선사들의 수주 캐파 자체가 연간 건조 캐파를 초과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 1배 이상을 받기가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아마 어제 종가 기준으로 현대 미포조선이 약 8만 원 정도라고 하면 네. 뭐 PBR로 표현하는 밸류 기준으로 1.35배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그걸 넘어선 거죠. 네. 그러니까 올해 전 세계 발주는 전 세계 조선사들의 건조 캐파를 초과하는 수준은 무조건 된다. 근데 이거보다 내년 내후년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거고 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겠습니다만 네. 시황 개선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는데 네. 조선사들의 실질적인 실적은 네. 2분기에는 많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과거 2003-4년도 똑같습니다. 네. 조선사들이 2003년부터 수주가 2배 이상 증가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때도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근데 2002년까지 저가 수주를 했었기 때문에 네. 2004년 상반기 때 이제 실적이 쇼크가 나면서 조선주가 좀 많이 조정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뒤에 2004년 하반기에 카타르에서 LNG선 발주가 쏟아져 나왔고 네. 그거를 한국 3사가 100% 다 수주를 하면서 그때부터 말씀하신 대로 2008년 상반기까지 조선주가 네. 슈퍼사이클을 갔었기 때문에 네. 지금 2분기 쇼크에 하반기에 카타르 LNG 첫째 패키지 나온다라고 하면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슈퍼사이클이 네. 도래했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주가는 일단은 그거를 지켜보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슈퍼사이클 옵니까? 너무 궁금해. 슈퍼사이클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네. 생각으로는 저희가 네. 예상하지 못한 수요가 나올 때가 슈퍼사이클이지 네. 우리가 빤히 회복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정도의 회복은 그냥 업사이클 정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조선업의 지난 한 100년 정도 역사를 보면 네. 한 세 번의 변곡점이 있었어요. 첫째는 이제 나무로 배를 만들다가 철로 바뀌는 목선에서 철선으로 바뀌는
재질의 변화가 한 번에 트리거가 됐었고 그래서 주도권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갔었죠. 아, 그래요? 두 번째는 공법의 변화가 뭡니다. 네. 리벳 공법이라는 거에서 일본이라는 국가가 소재를 개발하면서 용접 공법을 용접. 개발을 네. 하면서 주도권이 넘어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90년대 잃어버린 20년은 겪죠. 네. 그러니 일본의 모든 제조업 설비가 8, 90년대에 포커싱이 돼 있는데 중국이 2001년 12월 11일에 WTO 가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2002년부터 브릭스라는 용어가 나오고 이제 세계 제조업의 분업화. 네. 그다음에 중국이 세계 공장 이렇게 되면서 2003년부터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던 2008년까지 어떤 빅사이클이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지금 와서 보면 그 빅사이클일 때 일본은 도태됐고 한국 빅3와 중국의 조선사들이 설비 증설 이런 걸 맞물리면서 네. 선박의 대형화의 수혜를 오롯이 저희가 받았던 게 사실이죠. 그러면 네. 앞으로 슈퍼사이클이 뭘까라고 한다면 뭐 플라스틱으로 배를 만들지 못할 거고 용접 방식에서 또 바뀔 건 없고요. 배가 더 이상 커지긴 힘들거든요. 그러면 재질이나 공법이나 설비의 변화가 없다라면 넥스트 변화는 딱 하나, 연료 변화밖에 없을 겁니다. 추진 동력. 아. 예, 그렇죠. 네. 그래서 LNG. 이제 기존의 예, 벙커시나 오일 중심의 연료에서 뭐 일부에서 말하는 가스라든가 암모니아, 수소, 연료전지 등등등 다양한 옵션을 탐색하는 과정이 앞으로 몇 년간 전개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그 다양한 연료 중에 어떤 게 메인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컨센서스가 생긴다면 그때 그 연료 변화에 따른 슈퍼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슈퍼사이클은 우리나라에서 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내연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바꿀 때 핵심이 결국 배터리이듯이 네. 선박 역시도 기존의 연료에서 새로운 연료로 바뀌려면 네. 엔진부터 시작해서 선형 설계나 축계 설계 이런 경쟁력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러면 아마 세계 제일의 엔진 생산 캐파를 갖고 있고 조선의 건조 캐파를 갖고 있는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가 하반기 어느 시기에 상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런 기술 개발에 대한 로드맵이 좀 구체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그 연료 변화의 주도권은 장기적으로 한국이 좀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 현대중공업 상장 좀 설명 좀 해서 한국조선해양이라는 회사가 있고 원래 현대중공업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현대중공업을 상장한다고 하니까 옛날부터 주식 투자한 분들은 그 상폐당했었나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복잡한데 네. 우리나라 그룹에서 인적 분할을 해서 지주사 개편을 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가장 사실상 완벽하게 끝낸 회사가 현대중공업 그룹이에요. 예. 말씀하셨지만 원래 현대중공업이 하나의 회사였는데 네. 2016년에 인적 분할을 하면서 4개 회사로 쪼개집니다. 그게 지금의 현대중공업 지주, 그다음에 원래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로 쪼개지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현대중공업 지주가 지주사로 됐다가 원래 현대중공업이라는 상장사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서 그렇죠. 물적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속 상장사가 한국조선해양이 된 거고 그 밑에 물적 분할한 100% 그게 자회사가 현대중공업인데 그 회사가 이제 하반기에 그렇군. 상장을 하는 거죠. 네. 그 상장 이슈는 조선업 그 주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당장 다음 주부터 2분기 실적 발표를 할 것인데 네. 지금 이제 뭐 철강 가격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후판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회계 처리상 아마 2분기 때 충당금을 좀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당초 상장 예정하려고 했던 기업 가치 대비 만약에 실적이 좀 엇박자가 난다면 네. 자본 총계가 좀 감소할 여지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건데 그걸 떠나서 말씀을 드린다면 네. 원래 1분기 기준으로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의 자본 총계가 한 5.4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회사는 대우삼성보다 조선해양 캐파는 좀 더 크고요. 대우삼성이 영위하고 있지 않는 엔진 사업이 세계 1위 생산 캐파를 갖고 선박 있기 때문에 엔진. 예. 예. 아마 이 회사가 상장하게 되면 모든 걸 갖춘 회사다라고 보면서 조선업종의 주도주가 좀 그쪽으로 좀 옮겨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섹터 내에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기존 상장사들은 수급에 좀 불리할 수 있겠군요. 뭐 저희가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다 같이 좋다라고 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마 현대중공업으로 쏠림이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모든 어떤 그런 기술 변화라든가 연료 변화의 핵심을 질 수 있는 회사가 예, 증시에서 상장을 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좀 더 관심이 좀 고조되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 한다고요? 상장은? 하반기에 어느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뭐 특정되진 않았고요. 네. 선가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중고 선가도 있고 뭐 신조가도 네네. 있는데 네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 조선사를 보는 네거티브한 시각 중에 가장 큰 게 수준을 한다니까. 네. 그리고 뭐 중국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1등을 네. 하는데 네네.
저게 도크가 비어 있는 상태니까 저가로 한 거니까 안 그래도 인건비도 오르고 뭐 그런데 네. 안 남는 거잖아. 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선가, 중고선가나 신조가가 확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그게 단절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무래도 매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클락슨이라는 영국 통계기관에서 클락슨 네. 선가지수를 매주마다 공개를 합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선가지수, 신조선가지수는 140포인트고 중고선가지수가 154포인트예요. 더 비싸네요. 예, 단순하게 보시면 중고선이 더 비싸다는 뜻이죠. 이걸 좋게 해석을 하면 중고선이라는 건 지금 사면 지금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신조선은 지금 발주해도 한 2년 뒤, 3년 뒤에 받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발주자라면 3년 뒤, 5년 뒤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1, 2년은 무조건 좋다라면 네. 당장 사서 쓸 수 있는 중고선을 사겠죠. 그래서 중고선가가 이론적으로 올라가면 네. 시황이 좋아진다는 해석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는 봐요. 이른바 골든크로스 난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중고선은 작년 하반기부터 엄청나게 많이 오른 반면에 신조선가는 원래 2019년 말이 130포인트였습니다. 네. 그게 작년에 한 125 정도까지 밀렸다가 지금 14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점 대비 10% 이상 올랐다라고 볼 수는 있죠. 근데 중요한 점은 지금 강제 가격이라는 것이 하반기에 저희가 예상하기엔 톤당 한 1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몇 퍼센트 오르는 겁니까? 참고로 상반기가 70만 원 초반이었습니다. 오우. 그럼 약 40% 정도 그러네요. 이상의 여지가 있는데 네. 이게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 21년을 놓고 보면 톤당 100만 원이 넘어갔던 적이 평균 기준으로 2008년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호황기 때. 네. 이제 그러면 그 당시 신조선가가 얼마냐? 최고점이 192포인트였습니다. 예. 192포인트. 예, 예. 거기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슈퍼사이클 초황인 2003, 4, 5년 약 152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원가는 이미 과거 피크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성과는 거기에 비례해서 충분히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6개월 지났는데 연간 수준 목표의 90%를 채웠다라는 것을 나쁘게 해석을 하면 아니 앞으로 6개월이 더 남았고 앞으로 성과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수주를 늦게 채워야지 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90% 낮은 채웠냐 가격에. 예, 뒤에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실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보는 조선사들의 전략은 명확할 것 같거든요. 자 이게 90%까지 채웠다는 뜻은 아마 지금 기준으로 매출 기준 수주 잔고가 2년이 넘어갈 겁니다. 아마 2년에서 2.5년 정도까지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조선사 입장에서는 자 2분기에 오히려 원가 올라간 걸 충당금으로 다 털고 간다면 실적은 나빠지겠지만 네. 우린 이렇게 원가 상승 때문에 이렇게 손익이 악화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인쿼리가 들어오는 수주분에 대해서는 이 원가 상승을 다 반영해서 수주를 받아야겠다. 성과를 세게 올리려는 시도를 하겠죠. 그러면 반면에 발주자 입장에선 예를 들어 1억 달러짜리였던 배가 2주일 만에 조선사들이 갑자기 1억 2천만 달러를 달라고 하면 네.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줄다리기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하반기에. 예. 그러면 당연히 발주자들이 그 성과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다면 발주를 안 하겠죠. 근데 조선사 입장에서는 이미 수주를 상반기까지 많이 채워놨기 때문에 오히려 몇 개월 동안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일감을 확보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 경험상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선사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수주를 많이 채우기보다는 예, 원가가 올라간 걸 충분히 전가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도가 수주로 이어진다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성과가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요. 반면 예, 발주자와 조선사의 줄다리기가 장기화된다면 네. 예, 수주는 약간 좀 휴지기가 나올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발주라는 게 선종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기 계획된 발주처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카타르다든 모자미 이런 네. 것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선박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아 이건 뭐 선가와 관계없이 나올 물량이야.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감안하면 어떻습니까? 하반기에. 예, 되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올해까지 한국 조선사도 수주의 대부분이 컨테이너선이죠. 네. 컨테이너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워낙 운임이 13개월 연속 올랐기 때문에 네. 근데 아무리 컨테이너 운임이 좋다 하더라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발주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컨테이너 네. 자체는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LNG나 나머지 선종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운임과 상관없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프로젝트가 카타르 네. LNG. 그렇죠. 그게 2025년까지 생산량을 5천만 톤을 증산을 하는 예. 플랜트를 짓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패키지 발주의 첫 번째가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발주분의 선가가 가장 킬 것 같아요. 지금 뭐 LNG 선가가 1억 9천만 달러네 1억 9천 9백이네 얘기를 합니다만 선박 사이즈에 따라서 그 좀 상이한 거고요.
아마 최소한 카타르에서 앞으로 하반기에 발주될 첫 번째 패키지에서 성과가 뭐 한 2억 1천만 달러나 그 이상이 됐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성과의 전가가 됐다라고 해석을 할 거고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 봐도 만약에 2억 1천만 달러 가까운 성과로 수주를 했다면 이건 조선사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가격 전가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거꾸로 그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의 성과가 시장의 네. 기대치보다 좀 낮은 수준이라면 예, 아직까지 풀리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해석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네, 그게 이제 수주를 한 거는 이제 계약을 한 거는 뭐 슬롯 계약이라는 네, 형태로 맞습니다. 했기 때문에 네. 에, 그 성과에 대해서는 블랭크로 놔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통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대형 발주처에서 성과를 결정할 때 야, 그냥 시세를 반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워낙에 큰 물량이고 네. 슬롯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야, 갑자기 니네 이름은 우리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른 선종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LNG선은 예, 건조할 수 있는 선사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하루아침에 한국이 높은 가격을 불렀다고 중국이나 일본으로 간다. 이거 사실 예. 불가능하고요. 그건 또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카타르 발주처가 빅바이어이기 때문에 과연 한국 조선사들이 예, 세게 부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게 상충이 되니까 지금 주가가 이제 지지부진한 게 사실입니다만 이 일반적으로 도크 슬롯을 미리 잡아놓고 발주를 하는 계약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예. 카타르가 2004년에 거의 처음으로 했던 방식이고 네. 그걸 다시 이제 들고 오는 거지만 제가 아는 하는 그 강제가랑과 같이 조선사들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필수적인 원가 변동 요인은 어느 정도 수정 반영되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순익이란 손익이란 측면에서 2005, 6, 7년도에 그 진짜 저도 경험했지만 역사적인 네. 그 빅사이클이죠. 예, 현대중공업이면 3, 4만원대 시작해서 55만원까지 가는 제가 그 최대 피해자입니다만 빨리 팔아가지고. 근데 그래서 제가 조선업을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방향을 틀었을 때 네. 우리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시세가 분출하기도 하고 하락이 나오기도 하는 그 네, 업체거든요. 네. 이게 그 산업이라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데 자, 그때 수요가 폭발해서 진짜 제 기억에도 거제도, 울산 이런 데 뭐 부야성을 이루고 뭐 거제도에 개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 그런 얘기 나올 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었죠, 실제로. 네. 수주도 많았지만. 네. 근데 지금은 ESG니 해가지고 철강 강제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네. 선가의 반영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되겠나.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환 내부인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실제 가장 걱정스러운 점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 조선을 아주 불리시하게 슈퍼사이클이 맞다라고 보시는 가장 큰 시각은 모든 게 정상화되고 유가도 오르고 환경 규제가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 못하는 구닥다리 선박들은 시장에서 사라진다. 그래서 폐선이 늘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체 발주가 나올 건데 그 교체 발주가 말씀하신 대로 ESG에 부합하는 친환경 선박으로 나올 것이고 그렇죠. 결국 그러니 한국이 유리하다. 근데 한국은 원가가 올라가서 코스트 푸시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성과는 올라가는 구간에서 교체 수요가 많아지면 또 Q가 또 P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된다. 뭐 네. 이런 아주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도 사실이고 저도 그랬으면 바라는데요. 그 첫 번째 단추는 결국 그러면 그 만족하지 못하는 선박이 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폐선 액티비티가 크게 일어나고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 네. 전 세계 운임이 좋으니까. 예, 폐선에 말씀하셨던 걸로 운임도 좋고 만약에 운임이 가장 안 좋은 탱커도 앞으로 원유 수요 좋아질 거면 운임이 올라갈 거다라고 하면 버티는 거죠, 선주들이. 네. 근데 폐선의 90% 가까이를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이 하거든요. 근데 이들 국가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 제대로 안 일어나고 있어요. 방글라데시가 그거 1등이잖아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정상화돼서 그들 국가들이 활발하게 경제가 일어나서 폐선이 는다면 예, 그 플러스 효과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지만 거꾸로 말씀드리면 인도에서 그런 폐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철 스크랩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철 스크랩의 원재료 고철이 주로 예, 폐선이라든가 건설 폐자재입니다. 다시 강제 가격을 올리는. 네. 근데 만약에 향후에 폐선이 급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크랩 가격이 좀 내려가겠죠. 예, 그러면 이 강제가 상승 폭이 올해까지는 엄청나게 빠를 수 있지만 내년 내후년에도 철강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조선사들은 이렇게 원가가 급격하게 올라간 올해에 성과를 최대한 빨리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못하다면 만약에 내년 내후년 천천히 올리면 된다. 그럴 수 있다라고 보지만
만약 강제가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금보다 많이 하향이 된다면 그 명모도 좀 약해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결국 전가는 하겠지만 속도의 문제이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에 성과 전가에 성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게 이제 시금석이 이제 네. 하반기에 네. 발주가 나오는 카타르의 네, 네. LNG 선의 선가를 보면 네, 네.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공시를 통해서 한 척당 네, 얼마인지? 예, 공시를 하고 네. 몇 척을 원화로 얼마에 수주했다고 해요. 그럼 공시 밑에 기준 환율이 나옵니다. 그걸 나눠 보시면 척당 네. 몇 달러에 수주했다라는 게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걸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척 맞아요? 일부 언론에서 이제 최대 100척에서 150척 발주를 한다라는 건데 네. 이게 패키지를 나눠서 발주합니다. 한 번에 100척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2025년부터 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내년 내후년 한 뭐 세네 번에 걸쳐서 나눠서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할 뿐이지. 근데 그 전체 물량이 얼마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카타르에서 짓고 있는 액화플랜트가 5천만 톤 증설 캐파거든요. 네. 보통 LNG선 평균 선박 기준으로 한 14만 5천 큐빅미터급 선박이라고 하면 1년에 왔다 갔다 하면서 60만 톤 정도 LNG를 운송을 합니다. 네. 그러면 5천만 톤이 늘어난다 하면 단순하게 60만 톤으로 나눠보시면 네. 대략 80여 척 정도의 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카타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4년부터 엄청난 발주를 했었어요. 네. 실제로 4번에 나눠서 59척 정도를 한국에 줬었거든요. 그게 이제 2025년 되면 몇 살이 될까요, 나이가? 한 20살 가까이 되겠죠? 네. 그럼 거기에 따른 교체 발주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 한 120에서 150척은 충분히 될 것 같다라는 것이지, 당장 25년부터 증산에 들어가는 플랜트용으로는 네. 예, 150척까지는 아니고, 그 5천만 톤에 해당되는 수요는 약 80여 척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친구들도 LNG 운반선이지 LNG 추진선은 아니죠? 예, LNG 운반선이고요. 네. 근데 이제 LNG 운반선도 워낙 싣고 가는 게 LNG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나오는 발주는 당연히 LNG 추진으로 가겠죠. 네, 근데 2004년에 발주할 당시에는 네. 이렇게 뭐 터빈 방식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하고는 좀 다른 추진 타입입니다. LNG 추진은 네. 한국 그 독점이라고 봐야 됩니까? 중국도 일부 수주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새로운 타입의 뭐 엔진이나 추진 타입이 들어간다면 네. 아무래도 설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한국에 먼저 주는 것이고 예, 중국의 뭐 후동중화라든가 국영 대형 조선사들도 일부 LNG 이중 연료 듀얼 퓨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 LNG 추진선이면 당연히 LNG 그냥 단순 운반선보다는 가격도 훨씬 더 비싼 거죠? 비슷비슷합니까? 기본적으로 LNG 추진선이라는 게 LNG 네. DF, 듀얼 퓨얼이기 때문에 오일도 쓸 수 있고 LNG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하이브리드군요. 예. 하이브리드. 그 엔진 가격만 한 척당 평균적으로 한 $1,000만에서 $1,500만 정도는 기본으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100억, 150억. 예, 예. 가격 네. 자체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 카타르 말고 그 저 예상되는 대형 발주로 또 있죠? 사실 작년 말에 그 모잠비크라고 하는 네. 아프리카 지역에서 LNG 프로젝트가 진행된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모잠비크가 뭐 내전 비슷한 이런 문제 때문에 네. 발주자가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본 계약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 17척인데 현대중공업 그룹과 삼성중공업이 거의 양분하는 정도로 수주 가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그 현지의 문제 자체가 완전히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언제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도 중요한 게 네. 원래 계약하기로 한 건 작년 말에 가계약을 해서 올해 초에 하자라고 했던 건데 불가항력으로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원가는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그거를 예, 수정된 성과로 전가를 할 수 있냐 없냐도 지켜봐야 될 중요한 이슈겠죠.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북극 악틱이라고 저희가 악틱, 해서 예. 예, 거기는 이제 쇄빙 LNG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영하 40도의 바다를 다니는 배와 영상 30도를 다니는 바다를 다니는 배가 재질이 다 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러시아는 무조건 가격이 높아요. 근데 이미 그 악틱2라고 하는 LNG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네. 거기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거지 오히려 그 발주의 가시성 측면에서는 카타르, 모잠비크보다는 러시아가 조금은 후순위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조선주를 제가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치면 네.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그 조선사들이 당연히 네네네.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뭔 회사 있습니까? 뭐
엔진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 중에 뭐 HSD 엔진이라는 회사도 있고. 아, 배만 배에 들어간 엔진 만드는 회사.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기자재 만드는 회사들이 조선 기자재. 뭐, 예, 조선 기자재들이 많이 있죠. 조선 그래서. 기자재가 또 있어요. 네, 뭐 피팅이라고 하는 뭐 성광밴드, 태광, 하이로 코리아부터 시작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아, 심지어 뭐 중전기기 전력기 배전반을 만드는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도 선박에 들어가는 배전반 이런 것들을 또 수출하기 때문에 네네. 생각 외로 조선 기자재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선은 뭐 어차피 그 시황 산업이니까 네. 좋아지면 우리나라 빅3, 빅4 뭐 이런 데들이 다 좋아지는 것 네. 같긴 한데 네네. 회사별로 좀 차별점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사실 현대대우 삼성의 경쟁력의 격차가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다만 각사별로 주력으로 하는 선정이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예, 거기에 따른 이제 누가 먼저 좋아지냐 나빠지냐의 문제로 보여지고요.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도크라고 하는 설비가 10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120만 평 공장에서 도크가 3개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은 140만 평 부지에서 도크가 2개 있어요. 그러면 부지는 현대대우가 큰데 현대는 10개, 대우는 2개, 삼성은 3개가 있다라는 뜻은 도크 크기가 다 다르다는 뜻이죠. 네. 사실 그래서 공법은 똑같지만 뭐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는 특정 도크에서 특정 배를 주력으로 반복 건조할 때 수익성이 가장 좋아지는 회사고 네. 대우삼성은 큰 공장에서 큰 도크 두세 개로 여러 선박을 동시에 건조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면 호황이 오면 가장 크게 좋아지는 게 현대중공업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거꾸로 말하면 불황이 오면 가장 먼저 나빠지는 게 또 현대중공업이다라고 보죠. 왜냐하면 네. 현대중공업은 도크가 작은 것부터 큰 거를 쫙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을 때야 자기 입맛에 맞게 다 수주를 할 수 있지만 불황일 때는 저한테서 발주를 주는 것도 감사하지 예, 도크는 작은데 큰 배만 수주했다가는 그 작은 도크가 놀게 되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대우삼성은 원래 여러 선박을 동시에 건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불황이 오더라도 이제 다 긁어 모아서 수주를 해서 건조를 하면 버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일부의 차이만 있지 현대 대우 삼성의 뭐 경쟁력에 큰 격차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 없고요. 네. 반면에 미포조선 같은 회사는 뭐 공장이 뭐 100만 평이 아니라 40만 평이 채 안 되는 공장이다 보니까 주력 선종이 빅3 조선사가 하기엔 좀 작고 밑에 조선사가 하기엔 크고 어려운 뭐 화학 운반선 이런 거. 예, 그렇죠. 그래서 네. PC선이나 LPG선이 현대 미포의 주력선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선종의 차이는 있다. 근데 뭐 건조 경쟁력이나 설계 경쟁력에 큰 격차가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합병 이슈가 있잖아요. 네, 대우중공업.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독과점 이슈가 있어서 네. 각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네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굉장히 뭐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조만간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사실 2019년 1월 31일에 그 현대중공업 그룹과 산업은행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네. 진행했던 겁니다. 2년 반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6개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이미 승인을 받은 게 의외로 중국이 무조건 승인을 해줬고요. 그거 왜 그러죠? 중국도 합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승인을 해줬고 싱가포르이 수주해줬어요. 아, 네. 승인해줬습니다. 그럼 남은 국가가 3개가 유럽, 그러니까 EU고요. 그다음에 일본, 한국입니다. 아직 한국이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네. 네? 안 해줬습니다 아직. 아, 한국이 아직 안 해줬. 네네. 아니 한국이 아직 안 해줬는데 딴 데한테 해달라고 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유럽 쪽인데 네.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네. 유럽 집행위원회 쪽에서 다른 선종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대중공업 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이제 합병은 아니고 인수죠. 네. 인수할 경우에는 네. 이 엔티티가 LNG선에서 점유율이 60%가 넘어갈 수 있다. 이건 확실한 과점이기 때문에 이걸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해라라고 요구했는데 거기에 따라 명확한 대안이 아직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심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언론 인터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거는 현재 중공업 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했을 때 LNG선 점유율을 과반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돈 되는 거잖아요. 뭐 다른 조선사한테 LNG선 뭐 기술을 뭐 양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도크 중에 하나는 LNG선을 건조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좀 접점을 맞추는 과정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네. 당초 뭐 상반기 중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접점이 타결이 안 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뭐 무산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저희가 예상하기엔 좀 아직은 잘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양사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그 2019년 1월 31일에 그 MOU를 체결하고 네. 3월 8일에 본계약 체결이 됐었어요.
그때 기준가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 주식 55.7%를 전량 사오는 기준가가 34,922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우조선은 인수 승인만 나면 물론 그 주가보다 위에 가 있어야겠죠. 근데 무산이 됐다라고 한다면 현대중공업 그룹이 인수할 때 그 밸류를 평가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전후에서 움직이거나 하겠죠. 반면에 만약에 무산이 된다라 그러면 한국조선해양이 인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두 번의 유상증자를 하는 셈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대우조선 주식을 받으면서 한국조선해양이 상환전환 우선주와 보통주를 발행해서 교환을 하거든요. 산업은행에? 예. 그래서 서로 지분을 교환하는 거죠. 이거 하나가 일단 유상증자인 셈이고, 네.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이 주주를 대상으로 1조 2,500의 유상증자를 받고, 네. 자기 돈 2,500억을 태워서 1.5조 원을 만든 다음에 이 돈을 대우조선해양에다가 3자 배당 유상증자로 꽂아줍니다. 그 자본 저 자본 증가를 해서 건전화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대우조선은 그 돈 갖고 차익금을 다 갚아버리는 구조였는데 예. 무산이 된다 그러면 한국조선해양은 그런 두 번의 증자 과정이 필요가 없죠. 주가 좋네요. 예, 그런데 문제는 예. 단순하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좀 긴 틀에서 보면. 어느 누구 조선사도 대우조선을 인수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되죠. 그렇죠. 예, 특히 대형 조선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네. 조선사 입장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컨솔리데이션, 다운사이징 이게 더 안 나올 수 있다가 돼버리면 이건 주가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사 다. 전체 조선업계 전반에. 그냥 계속 그냥 경쟁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공급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뭔가.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경쟁이 좀 완화가 될 수 있다. 이 기대감은 사라지는 네네.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가정은 인수합병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예. 그냥 시황만 판단하시는 게 합리적인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조선 이쪽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오는 막 어떤 게 막 올랐다, 어떤 기업 네. 막 바닥치고 막 이런 게 많은데 조선은 대체로 이제 같이 움직이죠. 뭐 물론 어디는 30% 오르고 어디는 40% 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시장 비싸게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회사별로? 네, 뭐 일반적으로 맞고요. 저희가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네. 저희가 이제 시크리컬 산업재라고 하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평균 PBR이라고 하는 북밸류 기준으로 1배가 싸네 비싸네 저희 업종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철강이나 화학이나 딴 쪽을 체크해 보시면 네. 1배는커녕 뭐 0.5배, 0.6배의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네. 근데 그들은 이익이 많이 나거든요. 저희는 적자거든요. 네. 아니 적자 나는 회사가 1배 보고 싸다 그러고 얘네들은 이익이 잘 나는데 0.5배 갖고 싸다 비싸다 할까? 이게 왜 그러느냐라는 질문 제일 많이 받아요. 근데 드리는 답변은 저희는 글로벌 단일 시장입니다. 발주풀이라는 하나의 큰 틀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뭐 화학이나 정유처럼 뭐 북미 시장은 어떻고 아시아는 어떻고 이러지가 않아요. 에. 그러니 한마디로 돌면 에. 다 같이 도는 거지 누구만 좋아지고 누구 나빠지고 이런 구간은 아니고요. 다만 누가 먼저 가냐 뒤늦게 따라가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언제부터 가요 그러면? 그걸 알면 제가 그거 아셔야지. 아, 왜냐하면 뻔히 사이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수준 뭐 뻔히 보이고 저는 차라리 호판 가격 뭐 예, 뻔하고 어쨌거나 성과는 네. 속도의 문제이지 계속 전가를 해야 될 것이고 네. 그 얘기는 물론 시장은 45도 50도 각도로 성과가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실제 성과에 올라가는 속도가 15도라고 하면 네. 실망을 할 수는 있지만 방향은 맞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건 차라리 실적 때 예, 앞으로 올라갈 원가를 다 반영을 해서 적자를 퍽 하고 내면 일부에서는 실망을 하시겠지만 오히려 그때가 예,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2003-04년도 그랬으니까. 네, 그렇죠. 아, 적자가 확 나면? 네. 그게 오히려 더 야,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강제 가격이 또 올라간다고 그러면 그만큼 또 성과는 또 뒤에 더 올릴 수 있는 거고 강제 가격이 꺾인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오히려 지금 반영한 충당금이 환입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선박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선가가 결정이 될 거고 그 선가의 전망이 예, 우리나라 조선사의 네. 영업사에 대해 수지에 네. 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수요라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교체 수요 그리고 하나는 순증 수요가 있을 네네네. 텐데 교체 수요란 측면에서는 이제 아까 LNG 같은 것들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탱커라는 측면에서 보면 야 내가 저 LNG 선도 저렇게 늘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저렇게 한다는데 그 석유류 제품의 아니 그 원유의 수송량이 이렇게 늘겠나? 그쵸. 셰일도 터져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심증수염 별로 없을 것 같고 교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아, 김 프로님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제일 중요한 예, 제일 중요한 선택이 펭커입니다. 네. 일단 작년과 올해는 좀 특이한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네. 지난 한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 한중일 조선업계 모두 두 번째 비중을 차지했던 선종이 탱커였어요. 그리고 탱커는 특히 원유 운반선은 선체를 이중 선체 두 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똑같은 배의 크기라 하더라도 철판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강제의 원가 민감도가 가장 큰 선박 중에 하나가 원유 운반선입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앞으로 원가가 이렇게 올라갔으니 조선사들이 코스트 푸시 성과 가격 전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가장 민감하고 많이 할 수 있는 선종이 뭐겠습니까? 탱커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 탱커가 사실상 원유 운반선 운임이 스팟 운임이 사실상 제로입니다. 지금 16개월 연속 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오일 공급량이 마이너스거든요. 한마디로 말씀하신 대로 탱커가 돌아서야 되고 탱커가 좋아지면 아주 좋아요가 팩트이지만 거꾸로 그렇죠. 지금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게 탱커예요. 탱커군요. 예, 그러니 아까 질문하셨지만 담당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어떤 트리거가 생기면 조선주가 좋아질 거냐라고 한다면 첫째는 그 확실히 나오는 카타르를 비롯한 발주의 선가를 체크하는 게 첫째고 네. 두 번째는 펀더먼털리는 탱커 운임이 언제쯤 반등이 나타나느냐. 네. 운임이 일단 돌아야 예, 그다음에 선사나 선주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선제적인 투자를 하겠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탱커가 도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아직까지는 유가가 70달러대까지 올라왔음에도 전혀 돌고 있지 못한 게 사실이라서 그거를 좀 주목해서 보는 분들은 조선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네가티브하게. 없는 거고 그게 돌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아,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컨테이너 어때요? 컨테이너는 지금 작년 6월부터 13개월 연속 올랐거든요. 운임이.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뭐 HMM을 비롯해서 머스크랑 비롯한 글로벌 선사들이 많죠. 그런데 최근에 그 세계 5위 선사인 하팡로이드 CEO가 인터뷰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질문이 이거죠. 아니 13개월 연속 운임이 엄청나게 오르고 네. 역대 최고치의 컨테이너 운임인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냐. 네. 질문을 했어요. 네. 거기에 답변으로는 최소한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까지는 갈 것 같고 네. 좀 확장을 하면 내년 중국 춘절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 네. 원래 3분기가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네. 온라인 상품 수요 이런 수요들은 아직까지 꺾이고 있지 않고 특히 주요국 항만들의 정체 현상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가 네.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운임은 좀 더 강세 기조를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컨테이너 운임이 사실상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수준의 운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건 언젠가는 꺾이거든요. 그러면 발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클에서 이미 발주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2년 뒤부터는 매년 컨테이너선이 신규로 6%씩 시장에 투입이 됩니다. 이 발주가 많아서. 아, 예. 그 올해 컨테이너가 엄청나게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올해 6개월 동안의 컨테이너 해상 물동량 수요가 몇 프로 증가한지 아십니까? 아, 6% 증가했습니다. 네. 6% 증가했는데 이렇게 운임이 오른 거거든요. 근데 2년 뒤, 3년 뒤에는 공급이 6%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컨테이너는 내년 어느 순간까지는 강세를 가겠지만 그게 장기화될지는 약간 좀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물동량이 늘어서 기본적으로 써야 될 배들이 많아졌다라기보다는 네. 하역이라든지 뭐 병목 현상 같은 게 쫙 이렇게 네, 거기에 소비의 중심이 이동을 못하다 보니까 네. 저희처럼 이제 온라인 구매라든가 이게 많으면 네. 그 상품 그런 물류가 다 컨테이너로 실어 날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수요가 전 세계 수요가 뭐 1% 증가했다 하더라도 네. 그 1%의 네. 대부분이 컨테이너가 증가했다면 네. 네, 쏠림 현상이 좀 커질 수가 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김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 내년부터 그거 풀릴 것이다라고 보는 거군요. 저희가 뭐 항상 예상은 틀리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항상 틀리기 때문에 내년도 한 최장 기간 업계 1위를 하시면서 저렇게 겸손하시니까 좀 지나면 좀 꺾인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근데 이제 진짜 선박 가격이 중고든 뭐 이 신조가든 고공행진을 할 때는 사실 투기적인 매수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선주로서 이거 뱃쓸 네. 게가 아니라 네. 미리 내가 네. 이런 표현 맞나? 내가 아도 찍어놔. 네. 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팔 거야. 네. 이런 투기적인 매수가 2005, 2006 네. 엄청 들어와가지고 그때 맞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게 네. 불을 지핀 건데 그런 징조가 보여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과거와 지금이 슈퍼사이클이 네. 다르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때는 네. 미국 유럽 기준금리가 2003년만 하더라도 1%대였어요. 네. 그게 2007년에 5%대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미국 유럽 기준금리 올라가겠죠. 네. 지금 제로에서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어, 금리가 조달 금리가 5%대일 때와 1, 2%대는 좀 잘 다를 거고요. 그때 2005, 6, 7년은 유럽계 상업은행들이 서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장할 때였지. 예, 근데 지금은 뭐 금융 담당 애널리스트 분하고 미팅을 해보시거나 하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은행들이 위험 가중 자산을 축소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너도 나도 돈을 빌려줘서 레버리지 일으켜서 말씀하셨던 투기 발주를 한다. 그런 금융 환경은 사실 아직 배로 돈 먹기. 예, 근데 네. 배 자체 가격만 보면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 발주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소요를 하려면 누구한테 빌려야 되는데 그게 옛날과 같은 유럽이나 미국계 상업은행 쪽은 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아마 뭐 사모펀드 쪽이나 대체 시장 쪽에서 조달은 가능하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과거처럼 그런 투기 발주가 당장 쏟아져 나온다라고 보기엔 네. 금융환경 측면에서는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가의 상승도 전처럼 이렇게 완전히 그냥 천장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제 기억으로 2000년부터 지금까지 21년 동안 네. 이렇게 한 번에 후판 가격이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사들도 많이 당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반기마다 협상을 하기 때문에 뭐 반기마다 뭐 5% 10% 인상은 가능하지만 만약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 가까운 인상으로 간다면 상반기 70만 원 초반에 구매했던 게 한 번에 100만 원이 돼버리면 이 40% 인상 이런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중의 사태인 것 같아서 이걸 발주자가 억셉트 할 거냐 안 할 거냐도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원가가 이렇게 생각보다 한 번에 오른 적이 없다. 그러니 거꾸로 말씀드리면 성공을 하면 또 성과도 한 번에 10% 이상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아 내가 2, 3년 안에 교체를 하거나 신규 투자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성과는 여기서 더 안 빠진다라고 한다면 또 수요가 몰려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결과물은 결국 성과입니다. 네.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시장에서 투영한 가치가 성과이기 때문에 성과가 여기서 크게 못 올라가면 발주자들이 이 조선사들이 올리는 가격을 억셉트 안 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백기가 장기화될 수 있는 거고 한번 올라가면 조선사들이 이만큼 성과 올리는 건 원가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것 같다라고 수용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결국 성과만 체크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 유가랑도 네. 관련이 좀 많죠, 이 조선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뭐 탱커라든가 가스선은 네. 유가에 연동이 많이 되고 특히 네. 이제 해양 플랜트라는 쪽이 유가에 절대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점은 예, 그 저희 같은 수주 산업은 발주자 입장에서 해석하셔야 돼요. 네. 저희가 아무리 수주하고 싶다고 해도 발주자가 지갑을 안 열면 수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가가 마이너스 유가까지 갔던 게 70불 달러로 올라왔기 때문에 해양 플랜트 좋아질 거라고 기대할 수는 있지만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저희가 여의도 공원에서 구멍을 뚫어서 착공을 해 착구를 해서 밑에 오일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랑 독도 앞바다에서 구멍을 뚫고 밑에서 원유 생산하는 원가랑 네. 태평양 한복판에서 6,000m를 뚫고 생산하는 원유 원가랑 다 다르겠죠. 즉 그 개발하는 광구의 상황에 따라서 네. BP 개발 단가는 다 다릅니다. 근데 단순하게 유가가 70달러가 올라왔으니 해양 플랜트가 좋아질 겁니다라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70달러로 유가가 올라왔을 때 광구 개발 단가가 이거보다 현저히 낮은 지역은 나올 것이고요. 이거보다 높은 지역은 안 나오죠. 그러면 어느 지역이 단가가 높을까 낮을까 생각을 해보신다면 네. 해상 조건이 안 좋은 조건일수록 단가가 높죠. 그렇겠죠. 북극. 롤스 북해 지역 그리고 미국 멕시코만 이 3개 지역이 대표적으로 단가가 높고요. 단가가 낮은 지역은 뭐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 동남아. 그러니 만약에 유가가 이 70달러대에서 크게 빠지지만 않는다면 네. 우선적으로 우리가 발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은 중동 아프리카 최근에 동남아. 좀 나오죠. 예, 그쪽을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유가는 분명히 중요한 변수인데 그런 단가가 높은 광구까지 나오려면 최소한 뭐 90달러대까지는 올라야 되지 않을까 그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선가를 저 하는 게 이제 발주에서 얼만큼 적극적으로 저 그 발주를 내느냐인데 사실은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도 이게 우리 3사 네. 그리고 이제 경쟁이라는 게 일본 중국인데 네. 우리 3사만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네. 여전히 이제 중국이잖아요. 예, 중국이 어느 정도 예, 가격에 대해서 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주는가 어떻게 보세요? 일본은 뭐좀 많이 난 것 같고요. 일단은 일본은 이제 확실한 건 지난 2년 동안의 수주 점유율만 놓고 보면 일본은 더 이상 경쟁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한중일 합쳐서 90%의 점유율이고 네. 일본이 한 20%를 유지하면서 한국, 중국이 경쟁을 했던 거였는데 지난 2년간을 보면 일본은 10% 될까 말까 수준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각각 40%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좋아진다고 해도 일본이 한국과 중국을 뭔가 이렇게 경쟁으로 되게 강화시킨다 이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결국 중국과 한국 간의 관계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네네. 중국도 사실은 이런 민영 조선사들 네. 정부가 컨트롤하지 않는 민영 조선사들은 상당 부분 많이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남아있는 게 중국의 국영 조선 그룹 CSSC와 CSIC라는 두 개 그룹을 합병시켰거든요. 네. 이 밑에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과 한국은 계속 경쟁할 거라고 봅니다만 이게 그 통계 함정이라는 게 뭐 합병된 중국의 그룹이 1등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거죠. 조선소 10개를 합쳐서 한 개 회사가 됐다 해도 각각의 조선소 한 개가 현대대우 삼성보다 다 작거든요. 그러니 하나의 기업만 놓고 보면 사실은 빅3가 여전히 커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수주 잔고 기준으로 세계 1위부터 5위까지가 한국입니다. 삼성, 현대, 대우, 현대삼호, 현대미포 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극영그룹이 하나가 돼서 얘들이 전체 합쳐서 1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개별 조선소 하나만 놓고 보면 삼성, 현대, 대우, 삼호, 미포라는 1위부터 5위까지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중국이 당연히 가격으로 뭔가 경쟁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중국의 위안화 강세라든가 중국의 내수 후판 가격도 1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네. 중국이 더 이상 출혈 경쟁을 해서 막 성과를 깎는다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긴 거기도 사실은 뭐 ESG라는 측면에서 네. 또 새로운 그런 움직임도 있고 네. 계속 뭐 이 푸시를 해가지고 매출을 늘리는 정책에서 좀 벗어나 있죠. 예전 네, 예전 같지 않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일변도는 끝났고요. 이제 질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것도 중국입니다. 네. 네. 그 선가, 신조선가 같은 거 지수 어디서 우리가 뭐 확인하면 됩니까? 뭐 클락스 뭐 이런 네, 클락스는 유료 사이트이기 때문에 못 보실 거고요. 못 봐요. 주말이나 월요일 되면 뭐 저를 포함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인덱스 얼마 됐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아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 주가가 네. 위로는 뭐 잘 모르겠고요. 밑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만약에 상황이 안 좋을 때 많이 쫄았어요. 지금 내년 내후년이 올해보다 더 나빠집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결국 얼마나 빨리 좋아지고 크게 좋아지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슈퍼사이클 얘기는 좀 성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이 거의 바닥이에요? 일단은 지금 현대 미포조선이 1.35배고 삼성중공업이 증자 1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걸 감안하면 삼성중공업 밸류는 1.5배 가까이 됩니다. 네. 그 대우조선 해양이 한 1.2배 조금 안 되고요. 네. 한국조선 해양이 0.8배가 조금 넘어요. 한마디로 한국조선 해양이 가장 싸 보이는 거죠. 그게 두 가지 이슈였던 거죠. 일단은 첫째는 그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된 불확실성. 둘째는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껴있는 한국조선 해양은 그 LG와 분할 사태처럼 디스카운트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건데 네. 그걸 다 감안하더라도 내년 내후년이 올해보다 급격한 악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 0.8배보다 더 밑으로 가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까지만 하더라도 1배가 예측 가능한 상단이고 네. 0.8배에서 움직이다가 하단은 0.6배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면 그 0.6배라는 밴드가 0.8을 지지한다라고 아마 올라오지 않을까 정도로 보기 때문에 네.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원래 이제 2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1분기까지 기준으로 BPS가 15만 7천 원이거든요. 거기 0.8배로 본다 그러면 12만 원 초반 정도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가 지지선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0.8배보다 밑으로 크게 빠져야 된다는 리스크는 것이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쭉 말씀을 드리니까 조선주 살려면 한국조선해양 사는 게 제일 낫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건 제가 뭐 따로 대타픽은 아닙니다. 네. 타픽 뭐죠? 저 타픽은 오히려 현대중공업 지주입니다. 아 현대중공업 지주. 네. 왜요? 일단은 어떤 그런 불확실성을 다 차지하고라도요. 네. 결국 조선, 해양, 정유 등등의 모든 중공업을 아우르는 지주사가 현대중공업 지주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가가 올라서 산유국들이 필수적인 투자를 제기한다 그러면 예. 그러면 현대일렉트릭이라는 회사도 좋아질 거고. 정유 쪽 얘기한다면 오일뱅크도 있을 거고 네. 건설기계 신흥 쪽에 투자한다면 현대건설기계도 있을 거고 조선이 좋아지면 한국조선해양과 밑에가 좋아지면 이 위를 아우르는 게 현대중공업 지주거든요. 지금 두산중공업이 한국의 밈주식이라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두산중공업 시가총액이 현대중공업 지주의 두 배입니다. 네, 그게 저는 제 애널리스트의 본연의 입장으로 놓고 보면
아무리 뭐 밸류에이션 이런 게 무의미하다고 해도요. 네. 부산이 시총이 두 배예요? 부산중공업이 제 기억으로 시총이 아마 11조 원 정도 될 거고요. 현대중공업 지주가 5조 중반입니다. 예. 참고로 우리금융지주가 아마 8조인가 9조일 겁니다. 시가총이. 그래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부산중공업을 추천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러니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한다면 뭐 현대중공업 지주나 이런 회사들 얘기를 하겠죠. 현대중공업 지주라는 회사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가까이 상장이 돼 있어서 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듀얼리스팅이라는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네. 그걸 감안을 해야 되는데 네. 아마 내년에는 오일뱅크 상장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네. 지주사라는 게 결국 갖고 있는 자회사 가치를 항상 할인받지 않습니까? 근데 비상장 자회사를 할인을 세게 받는 거 대비해서는 이걸 상장해서 현금화가 되면 현금은 할인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절대 수익 측면을 추구하시는 투자자분이라면 예, 배당도 많이 주는 회사고 배당 많이 줘요? 3년 연속 주당 3,700원 배당을 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한 5.5에서 6% 정도 나오죠. 어디 현대중공업 지주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냥 장기 투자자분이고 나는 단기적인 주가 부침보단 안정적인 주식을 사시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주식을 관심을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저희가 뭐 주식 추천하라고 온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워낙 뭐 대표 주식이니까 네, 그렇게 그런 부분. 또 이제 김현 위원께서 이거는 다 기존에 컴플라이언스 거쳐서 네, 맞습니다. 리포트를 쓰셨고 네, 맞습니다. 그 리포트를 또 우리가 시내 자료실에 게재를 해놨기 때문에. 네, 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조선주 투자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쉽게 팔 종목도 아니고 쉽게 살 종목도 아니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잘못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잘 사놓고 50% 먹었다고 그냥 왜 했다가 그로부터 10배 가는 네. 참혹한 근데 뭐 그럴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좀 신중하게 하셔도 충분한 수익이 나오거나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꼭 현대중공업 지주가 그 정몽준 그렇죠? 회장 아 네. 거기에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네. 리스크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여기 걱정되는 글쎄요, 뭐 리스크는 전체 시장 얘기 말고 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무슨 합병 그런 리스크도 없죠. 왜냐하면 밑에 있는 한국조선해양이 인수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아, 리스크는 없고요. 그냥 조선이나 중공업 뭐 건설기계 변압기 정유 이쪽 시장이 다 안 좋아지면 네 더 많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 기계 조선 쪽에 삼성전자군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도 있고 가전도 있고 뭐 디스플레이도 네, 있고 예? 그러니까 무선 통신도 있고 예, 오히려 정유가 좋다 그러면 순수 정유사인 SOE를 먼저 산다라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조선이 좋아진다면 순수 조선사인 미포를 산다가 맞는 네. 거라서 그 위에 다 갖고 있는 현대중공업 지주는 좀 늦게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안정감은 있다. 예, 안정감은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에 엄청 영향 받겠네요. 네. 다 경기 관련 주잖아요. 그 네, 안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죠? 네. 사이클이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는 뭐 저기 현대자동차 같은 노사 이슈는 없습니까? 지주사라서요. 현대중공업 지주는. 네. 그런 문제가 없고요. 아. 네. 아, 직원이 몇 명 안 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다 그러고 넥타이 멤버들이구만. 예. 네, 오히려 밑에 자회사들이 제조업 자회사들이 문제가 있겠죠. 아, 근데 진짜 그 조선 쪽에 네. 그 직원분들이 굉장히 이제 연령대가 많이 높아졌다고 네. 조선에 네. 젊은 직원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가 좀 있던데 그거는 맞습니까? 사실 네 어느 정도 맞는 얘기고요. 저희가 네. 조선사들 개별 빅3 조선 기준으로 매출 피크가 2013년이었어요. 그때 각각 사가 평균 15조 원의 별도 매출을 찍었었습니다. 그때 정규직 조선해양 인력들이 각사 평균 15,000명이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지금 인력이 각각 얼마냐 평균 9,500명입니다. 그러면 15,000명이 지난 7년 동안 9,500명으로 약 35% 정도가 줄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에 따른 충원이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예, 정년 퇴직하시는 분만큼 신규 채용을 한다면 예, 근속요소가 내려가고 평균 1년의 연령이 낮아지겠지만 네.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예, 그 연령이 그래요. 좀 높아진 건 사실이라고 봐야겠죠. 야, 역시 진짜 대단하시네. 저희가 이게 사실 거의 한 시간을 지금 이런저런 여쭤봤거든요. 네. 예? 근데 그냥 막힘없이 그냥 아우, 그리고 뭐 필요 없는 얘기는 싹 빼고 딱 저희가 궁금한 것만 딱 그냥 정확하게 군더더기가 없어요. 네. 네.
이게 이제 실력자들도 않고 또 철아 모르는 얘기도 안 하고 뭐 당황하지도 않고 원망도 없고 아 보면 정말 어느 정도 이 딱 그 실력을 가지신 분들 레벨 위에 있는 분들은 이런 공통점이 온화하죠 온화해 3개월 3개월 네 뭐가요 6개월에서 3개월로 공기를 단축하겠습니다 김현 팀장의 출연 공기 지금까지는 6개월이었어요 3개월이 공기 단축 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10월에 뵙는 걸로 네 자, 웬만하면 우리... 내가 이런 걸 쓰겠습니까? 네. 아마 오늘 뭐 조선 관련해서는 아마 거의 모든 질문이 거의 다 나온 것 같고요. 거의 다. 네. 그리고 리포트를 꼭 읽어보세요. 네, 네. 리포트도 있으니까. 네. 이 정도로 오늘은 그러면 네. 우리 연구위원님과 네. 함께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김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염승환 이사 만나러 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